출퇴근길 꽉 막힌 도로를 볼 때마다 아, 날아서 가고 싶다는 생각 들잖아? 근데 진짜 하늘을 나는 차가 나올 수도 있대. 에어택시, 드론택시, 플라잉카 등 여러 이름으로 부르지만 정식 명칭은 UAM, Urban Air Mobility, 도심항공 모빌리티야. 작은 비행기체를 택시처럼 타는 건데 자동차로 1시간 걸리는 거리를 단 7분 만에 갈 수 있어. 그런데 도심은 여유 면적이 없어서 UAM은 헬리콥터처럼 활주로 없이 위아래로 이착륙되는 형식이어야 해. 어? 그럼 그냥 헬리콥터 타면 되지 않냐고? 헬리콥터는 소음과 바람이 엄청나서 택시처럼 이용하기는 어려워. 또 한 가지, 헬리콥터는 연비가 진짜 안 좋아. 어느 정도냐면 200리터 드럼통 5개를 채워야 2시간 30분을 탈 수 있고 심지어 비용도 시간당 1,000만 원. 기름을 이렇게나 많이 쓰니 환경에도 안 좋고 비용도 창문 밖으로 돈을 뿌리는 수준이지? 당연히 UAM은 달라야지. 그래서 UAM을 상용화시키기 위한 몇 개의 필수 조건이 있어. 일단 전기, 모터로 움직이는 친환경 기체가 필요해. 어때? 모양이 드론이랑 비슷하지 않아? 날개 회전을 통해 발생하는 양력으로 비행하는 거라 최소 4개 이상의 로터가 있어. 현재 전 세계적으로 800여 개의 기체를 개발 중이야. 하지만 사실 UAM은 기체 개발보다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아. 비행기가 아무렇게나 날면 부딪히고 사고 나고 하늘이 아주 난리도 아니겠지? 그래서 도로의 차선처럼 하늘에도 길이 있는데 UAM도 비행기의 일종이니까 단일 길을 정해야 해. 그러려면 지상과 UAM 간 통신을 해야 하잖아? 따라서 5G 항공망도 필수야. UAM 운항고도 높이에 장애물을 인식하고 정확한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해. 또 비행기처럼 운항고도와 속도 등을 컨트롤하는 관제, 교통관리 시스템도 중요. 하나 더! 충분한 버티포트도 필요하겠지? 버티포트는 UAM이 이착륙하고 정비, 충전할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정류장이나 터미널이야. 아무래도 탑승하려면 사람들 접근이 쉬운 곳에 있어야 할 텐데 그런 곳은 지금도 교통의 요지일 거고 게다가 좋은 장소는 땅값도 비싸니까 버티포트를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야. 그래서 도시마다 있는 GS 주유소를 활용해 버티포트를 구축할 계획이래. 주유소는 부지가 넓고 천장도 없으니 완전 딱인 거지. 일단 지금은 초기 1단계 진행 상태고 성장기 2단계, 성숙기 3단계로 가면서 점점 더 늘려갈 계획이래. 하늘을 나는 차! 이제 상상 속에서만 있는 일이 아닌 게 올해는 비행 실증, 내년엔 상용 서비스 도입, 2030년엔 본격적인 상용화 단계로 넘어갈 예정이래. 어쩌면 올해부터 도심에서 UAM을 볼 수도 있어. 기대되지? 현재 우리나라의 UAM 기술 개발과 상용화는 정부 주도하에 진행되고 있는데 대기업들도 대거 참여 중이야. UAM, 하늘을 나는 거니까 당연히 엄청 비싸겠지? 라며 걱정했던 가격도 괜찮을 것 같아. 국토부에서 초기에는 모범 택시보다 조금 비싼 수준으로, 이후에는 일반 택시 수준으로 맞출 거라고 했거든. 예상대로만 된다면 어때? 탈만하겠지? 맨날 막히는 도로를 뻥 뚫린 하늘에서 내려다보면서 날아서 퇴근. 캬. 택시 어플에 UAM이 생길 날이 진짜 머지않은 것 같은데?